안녕하세요. 로드아일랜드 여행 둘째 날 오후입니다. 이곳 로드아일랜드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작은 주예요. 미국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죠. 철도 왕이라고 불리우는 벤더빌트 가족이 이곳에 여름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. 이 맨션은 탁 트인 대서양 바다가 보이는 총 면적이 13에이커 표지의 대저택입니다. 방이 무려 70개이고요. 유럽 왕실의 궁전처럼 호화로운 맨션이에요. 1895년에 지어진 이 맨션은 건축 비용이 총 11백만 불이 들었다고 해요. 이게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지만요. 여기는 미스터 벤더빌트 방이고요. 여기는 미세스 벤더빌트 방 같아요. 또 황홀한 방들을 지나서 테라스로 나왔더니 대서양 앞바다가 그림처럼 나타났어요. 이 테라스에서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.
부엌의 규모만 봐도 정말 대단하지요. 또한 다이닝 룸에는 34명이 앉을 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있어요. 이 성당은 1953년 존 F.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결혼한 곳이라고 합니다. 이 핫팩 덕에 따뜻하게 여행할 수가 있었어요. 이렇게 또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. 사진엔 없지만 짬뽕도 먹었어요. 시청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.